야, 이런 것만 나와도 재밌지. 예. 반갑습니다. 지크 사장입니다. 오랜만에 진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붕어 얼음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여기는 그나마 구미에서 이제 약간 온지라서 이렇게 얼음이 좀 두껍게 얼었습니다. 일단 얼음끌을 사용해서 얼음 두께가 이제 낚시하기 제일 적당한지 확인을 하고 이제 대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. 오늘도 이제 혼자가 아닌 저 형님하고 2인 1조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. 얼음 낚시는 항상 혼자가 아닌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나 2인 1조로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.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최소 저 같은 경우는 얼음 두께 이제 12cm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얼음 낚시를 하는데 빙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항상 붕어든 안전하게 얼음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대편성은 오늘 총 4대 편성했습니다. 이제 수심이 1m 50에서 깊은 곳에 2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바닥에 이제 말풀 같은 게 많아서 찌가 안착이 좀 잘 안 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. 일단 미끼는 얼음 낚시니까 이제 지렁이 미끼로 운영을 하고요. 제일 긴 때가 3-4대입니다. 일단 여기는 블루길이 서식하는 저 작은 소류지입니다. 일단 오늘 바람이 좀 불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에 왔을 때는 저수지에 이제 얼음 낚시 했는 흔적이 없습니다. 사실 얼음 두께도 이제 가장자리는 좀 괜찮은데 중앙에는 이제 많이 위험한 그런 얼음 두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제 방에서 이제 가까운 곳을 이제 공략하면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여기 소류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. 제 방과 이제 가까운 3-4대 같은 경우도 수심이 거의 1m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6지 7지 이런 붕어만 나와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 목표는 붕어 만나기. 와, 바람이 굉장히 차네.
잡았다. 아. 여기 다 안 보인다. 여 월척도 있고 뭐. 예. 야. 야, 이런 것만 나와도 재밌지. 예. 야. 하면 되겠는데. 6치. 6치 되겠네요. 토종 붕어입니다. 끌고 들어가는 입질에 진주했습니다. 만원하네. 아, 오늘 첫수 6치. 2022년 새해 첫 붕어입니다. 6치. 아, 그래도 오늘 목표가 붕어 얼굴 구경하기인데 한 마리 봤습니다. 아, 비록 뭐 작은 붕어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얼음 낚시로 붕어를 구경했습니다. 지렁이를 한 마리 다는 것보다 이제 세 마리를 다니까 이제 지렁이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지 아, 입질이 좀 더 활성화됐습니다. 야, 방심하면 안 되겠다. 2022년 새해 첫 붕어 낚시를 해왔습니다. 아, 그래도 운 좋게 붕어를 구경을 했습니다. 오전에 이제 활성도가 좋고 이제 날씨 탓인지 입질이 긴 상태입니다. 아,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이제 입이 얼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, 아, 얼음 낚시는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3번 정도 더 하고 이제 얼음이 녹는다면은 이제 물낚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, 이제 타지역으로 좀 많이 다니면서 제가 다녀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이제 낚시를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. 아, 이만 이제 철수하고 다음에 또 멋진 그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입이 얼어. 말이 안 나온다. 오늘 집에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입질 해줘야 되는데. 이 날씨만 좋으면은 진짜 한 세 마리 이렇게 잡았을 텐데.